어떻게 기자들이 알아보고 써야 돼, 기사를. 사실을. 네. 그냥 위에서 내려온 거야, 그냥. 종이로.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. 심장병 하나도 수술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어. 저 훈장 3개 받았어요. 네. 두 번째, 차 40억짜리 탄다. 4억짜리. 벤츠. 저 그때 집사 탔어요. 저 집사 36년 탔습니다. 세 번째, 저 6,500원 뭔 많은 짜리 독채 전세. 네. 40억짜리 집에 산다. 이렇게 났어요, 신문에. 그 사람들이 죽일 놈이 된 거야. 어? 그렇잖아요. 한순간에 그렇게. 예, 예. 그래갖고, 우정의 부대 화천에 녹화하러 가던 딸이야, 그날이. 그날 가서 그냥 안 한다고 잘렸어요. 근데 왔더라고요, 기자 한 분이. 난 어렸을 때 아저씨 팬인데, 진짠가? 물어보러 왔다고. 그 사람이 기자 하나야. 물어보러 온 사람. 다 가짜다. 그리고, 아, 전방 다니면서 포천에 딱 만평을 사놨다. 내가 그래서 만평 너 가져 찾아서 차 베드 가져 집 40억짜리 가져 그런 적이 있어요. 그래갖고 할만 밖에 나갈 수가 있나 그렇게 나쁜 놈을 베드로 놨어. 그래서 세 사람의 말씀 때문에 안 죽었죠. 어떤 분? 김수환 추기경 법정순 김동일 박사. 네. 세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먹고 살았습니다.